오늘은 송현리 농막 두 번째 영상입니다. 양평도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평엔 언제나 양평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오늘은 송현리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화조를 설치하는 영상을 여러분께 올려드리고 어떻게 시공이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아침 일찍부터 정화조와 장비가 도착을 해서 공사를 막 시작을 했는데요. 날씨가 이제 춥다 보니까 흙에서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자리를 정하고 나면 정화조 박스를 묻을 그 터파기를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뭐 터파기 양이 상당하네요. 양평의 정화조는요, 그 3단 접촉 폭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물이 방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이제 도로 부분하고 본 토지의 높이를 계산해서 그 정화조의 높이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높이만큼만 이제 터파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우수관로 쪽에 이제 정화조를 연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 우수관로와 또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 관의 물매도 생각을 해서 터파기를 해야 됩니다. 자, 터파기를 전부 마치게 되면 이렇게 정화조를 보호하는 보호 콘크리트 박스를 안치게 되는데요. 자, 이 작업 때문에 그 공투나 공쓰리가 아닌 6W 포크레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 콘크리트 보호 박스는 경사를 잘 맞춰서 안쳐야 하고요. 이게 안쳐지면 이렇게 이제 네 통을 넣게 됩니다. 이제 어려운 공사는 거의 다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콘크리트 박스 안으로 정화조 네 통을 이제 그 유입 배출을 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안치면 어려운 공사들은 이제 거의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통까지 넣고 나면은요, 이제 고운 흙으로 이 네 통을 고정시키는 흙을 다져서 넣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통의 흙을 넣고요, 외부 쪽으로는 이제 터파기 했던 자리에 다시 이제 대메우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대메우기를 하고 다짐을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이제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다짐도 충분히 해야 되고요. 비나 물 다짐을 하고 나서 그 대지를 뭐 잔디를 식재를 한다거나 이런 시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배속 영상인데요. 이제 흙을 이제 모두 다 채우고 대메우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우수관로와 정화조를 연결하는 배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배관 작업을 할 때도 역시 중요한 건 물매를 잡는 것입니다. 자, 인접필지와 두 곳을 한꺼번에 우수관로에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배관이 좀 복잡하게 되는데요. 이 설비 우리 사장님께서 상당히 빠르고 정확하게 그 배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배관 작업이 완료가 되면 그 정화조에서 정화조를 정화시키는 그 공기 주입 배관을 하게 되고요. 이 배관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콘크리트 박스를 덮는 뚜껑을 안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것까지 하게 되면 정화조 설치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치한 정화조의 용량은 2톤이고요. 일반 주택에는 거의 2톤짜리 정화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뚜껑까지 안쳐진 정화조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 윗부분도 거의 이제 흙으로 다 채워지기 때문에 저 콘크리트 박스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되고요. 자, 농막에 연결할 배관까지 뽑아두고 정화조 작업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농막에 이제 그
배관을 연결하면 정화조 연결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 영상은요, 주은옥으로 성토하는 그 영상을 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 상부 전화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송현리 농막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